감기야! 네, 안녕하세요. 우서의 엄마에서 신달래 역을 맡았던 강민규 형입니다.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요. 예. 이승기 선배님한테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어요. 저한테 왜요?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잠시만요. 네. 만났어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 이승기 선배님 노래 중에 처음처럼 그때처럼이란 노래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퓨처링을 도와드렸었는데 되게 짧은 부분이었어요. 그냥 뭐 이승기 선배님이 뭐 사랑해 그럼 제가 사랑해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녹음 끝나고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승기 선배님 안 계셨는데 매니저분이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봤는데 되게 비싼 똥 있잖아요. 어? 그, 아, 네. 명품. 네, 명품 지갑을 선물로. 와! 매니저를 통해서 이승기 씨가 명품 지갑을 여러 가지 선물 중에 명품 지갑! 지갑은 항상 몸이 지르고 다니는 거니까! 항상 이승기를 마음속에 같이 갖고 다녀라! 제가 5년을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너의 지갑을! 자. 이승기 씨의 피처링 해주면 누구에게나 다 지갑을 선물합니까? 저요? 예. 나도 할게. 나도 할게. 남자도 되니, 남자? 한이 내 사이에 있어. 아니, 예. 지갑을 다 했어요? 메모라도 막 이렇게 써주지 않나?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냥 지갑만. 네. 오로지. 그럼 지갑에 네 마음을 채워줘라. 이런 뜻이었나? 강민경 씨는 좀 진실스러운 사람이세요? 전 엄청나게 진실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느 선을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교환권이 있었습니다. 너? 나를, 뭐, 무슨 마음이, 뭐 교환권을? 아, 예. 결혼하자고 사줬습니다. 예. 결혼하자고 사줬습니다. 아니 뭐라고 맛이 안 나잖아요. 사실 강민경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줄 때는 응당 그에 맞는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가격을 드려야 되지 않지만 이게 또 선후배 사이에 이렇게 돈을 주기가 좀 너무 그래서 마음을 담은 이렇게 지갑을 좀 선물해 드리고 가려 깊다. 그 지갑은 그럼 지금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갑 지금 써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선물하고 한 번도 그 지갑을 딱 봤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네, 예뻐. 승기 울어. 야. 네, 막 별로 예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안에 교환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걸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잘 쓰고 있어요. 어떡해. 우와! 이승기 대포령! 이야! 제가 누구 선물을 많이 해준 적이 없어서. 아니, 이승기 씨가 참 이렇게 가슴이 기쁘신 분께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다 사요.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울린다. 그리고 확실히 들면 선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저는 매니저분이 고르신 줄 알았어요. 아, 보통 선물은 제가 직접, 예. 직접 다. 근데 제가 남성층에서 골라서 남성층에서 골라서 예. 근데 그 지갑이 되게 약간 노티가 약간 노티가 아 어떡해 아 플라래 플라 지갑이 노티가 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렇게 그런 노티가 나는 거는 사실이 없는데 제가 자꾸 형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노티가 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노티가 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는 명품 티가 너무 많이 나면 좀 들고 다닐 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많이 쳐다보시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딱 누가 봐도 똥인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네, 로고가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형님은 로고 큰 걸 좋아하셔가지고.